안녕하세요. 달콤합니다. 작년에도 열심히 많이 피웠던 개발선 인장이 올해도 이렇게 많이 피었습니다요. 개발은요, 꽃이 피기 전에나 꽃이 피고 있을 때도 자리에 옮기는 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자리에 그냥 둡니다. 이렇게 해서 햇볕이 강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밝은 빛만 들어오는 장소예요. 해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들어와요. 한 12시, 1시가 다 돼갈 때 시작해서 2시 안 되게 이렇게 해서 잠깐 지나가는 해가 이렇게 들어오는 장소인데요. 가재발도 잘 자라고 있죠. 이렇게 작년 가을에 가지고 왔던 가재발인데요. 분갈이를 새로 싹 해놨더니 한달반 됐어요. 분갈이 한지싹 이렇게 한 4, 50일 됐는데 예쁘게 이렇게 도단하고 있습니다. 가재발이나 12월 달에 피는 거는 가재발이고요. 지금 피는 거는 개발이에요. 자, 개발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고요. 끝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고, 가재발은 이렇게 가재발처럼 이렇게 생겼답니다. 물은 10일에 한 번씩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것들을 키우실 때는요. 자주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모아놨어요. 왜냐면 이런 것들을 한 10일에 한번물 주거든요. 다육이를. 그 다육이 물줄때 똑같이 맞춰서 줍니다. 너무 자주 주면은요. 뿌리가 물러요. 이렇게 해서 키우고 있고요. 제라늄은 요즘 아주 만발을 했답니다. 아주, 아이고, 얼마나 예쁜지. 새로운 제라늄도 이렇게 선물해 주셔서 아이고 아주 제라늄 보는 낙이 있습니다. 요즘요 이렇게 꽃들이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또 보면 특징이 다 달라요. 오늘은요 여기에는 많이 보셨죠? 많이 보셔서 밖에 한번 나가 볼게요. 아유 많이 피죠. 레이시아 두 번째 피는데 정말 많이 핍니다. 많은 빛이 안 들어와도 잘 자랍니다요. 요즘 소리아가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어요. 작년에 키우던 소리아인데요. 잘 자랐죠? 실잔데가요. 하원에서는 막 이렇게 옆으로 막푹 쓰러져 있는데, 가정에서 햇볕을 조금 보고 자라면 이렇게 짱짱하게 위로 서서 이런 식으로 자랍니다요. 꽃도 굉장히 오래 핍니다요. 계속 핍니다. 후쿠시아도 아직은 뭐잘 버티고 있네요. 요것도 잘 버티고 있고요. 요게 제일 기특합니다요. 분갈이 해놓고서 아이고 몸살을 얼마나 했는지요. 아이고 보내는 줄 알고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대로 잘 버티고 이렇게 예쁘게 잘 피어지고 있습니다. 쪼꼬 코스모스 제가 이게 노지에 심어서 계속 안 됐는데요. 화분에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꽃이 이렇게 잘 핍니다. 이렇게. 겨울에 그때 제가 이걸 샀었죠. 작년에도 사서 노지에 심어서 실패하고 실패하고 이랬거든요. 이게 겨울에 월동이 잘 된다고 했는데 월동이 안 돼서 실패를 하는지 저도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겨울에 이걸 구매했었잖아요. 꽃이 한두 송이 피다가 요즘 이제 이렇게 좀 많이 핍니다. 화분에선 잘 자라고 있어요. 아유, 진짜 물봉숭아는 뭐 엄청 피네, 엄청 피어요. 말도 못하게 핍니다. 매일 이렇게 네? 따냅니다. 따내도 그냥 이렇게 하는데 영양제 별도로 안 주고요. 그냥 키워요. 저는요, 이 물봉숭아는요 영양제 주면 막 엄청 웃자라요. 그냥 얘는 그냥 물만 잘 주면 그냥 잘 자랍니다요. 간혹 가다 마늘액비 하시면 좀 주세요. 앵초 자라는 모습 자꾸 보여드립니다. 시원하게 바람이 제일 잘 통하는 시원한 곳에서 햇빛은요, 1시간 정도만 들어오면 돼요. 밝은 빛만 들어와도 돼요. 여름에는요. 여름을 잘 놔야 됩니다요. 엄청 잘 자라죠. 이렇게 물만 줘도 잘 자라거든요. 영양제 지금부터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물만 줘서 자라고요. 잎을 계속 따주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은 뭐 온도가 얘한테 최적이에요. 최적인데, 이제 더워질수록 잎을 조금만 남기세요. 잎을 두세 개씩
이렇게 한 나무에 세 개씩만 이렇게 놔주고 계속 따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뿌리가 건강하게 자라요. 저도 이렇게 계속 따주고 있죠? 눈 맞출 때마다 이렇게 따줍니다. 자, 엔초를 이렇게 관리하시면 돼요. 지금은 뭐 최상이죠. 한번 보세요. 잎들도 너무너무 무성하게 잘 되고 있죠? 가끔가다 우리 남편이 물을 조금 덜 줘가지고 축 처져 있을 때 있어요. 물만 잘 주고, 지금은 뭐 물도 뭐 매일 줘도 괜찮습니다요. 제가 워낙 뭐 배수 잘 되게 분갈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앵초 박사님 되실 것 같아요. 이쪽에 뿌리 다 이렇게 근상으로 나오게 이렇게 됐죠. 계속 따주셔야 돼요. 이렇게 시원하게 통풍 잘 되게요. 이렇게 따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앵초 관리는 여름 동안에 계속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장마 기간에 비는 안 맞추시는 게 좋아요. 장마질 때 그때도 말씀드릴게요. 다잘 자라고 있죠, 이렇게요. 자, 요런 건 하엽이 지는 거예요. 병 들은 게 아니고요. 요런 건 그냥 따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해서. 자, 이렇게 따주시면 되고요. 요거 하나는 원래 요게 지금 하원에서, 버릴 거, 폐기 처분 하다시피 된거 제가 가지고 가서 심었는데, 여기 또 하나 죽었어요. 이게 뿌리가 건강하지 않아서 이렇게 죽었고요. 이것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 관리합니다. 앵초 관리요. 아직도 피고 있어서 한번 또 담아 볼게요. 자, 여기에 이제 가는데, 제가 이게 발렌타인 자스민을 이렇게 바로 꽃꽂이 삽목을 해서 이렇게 놓고서 떼약 뺏으러 바로 나왔어요. 얘가 지금 꽃이 피는데 그런대로 잘 버티고 있네요. 이렇게. 여기 왜 왔냐면요, 얘 때문에 왔어요. 이거 청아지손이 이렇게 해서 이제 씨앗이 이렇게 맺잖아요. 여기 씨앗이 맺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걸 잘라주나요 하는데, 이게 저는요, 이거 청아지손이가 여름마다 죽어요. 여기 씨앗이 이렇게 되죠. 이걸 잘라내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해서 옆에 있는 화분에 이렇게 흩쳐 놓으세요.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서 이게 그 씨가 요렇게 보면 새카맣게 된게 요런 게 이제 된 거예요. 이걸 받아서 뿌리니까 잘안 되는데, 이렇게 그냥 던져 놓으세요. 그냥 옆 화분에다가. 그러면은 이게요, 가을에 막 나와요, 뭐가. 그게 이제 해서 뽑아서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쉽더라고요. 얘는 그냥 옆 화분에 이렇게 그냥 흩쳐놓고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막 옆에 이렇게 화분에 떨어져요. 이렇게 너울너울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걸 잘라내지 마시고 그냥 두셔야 됩니다요. 나중에 조금 더 가서 이게 씨가 누렇게 다 있잖아요. 요게 누렇게 다 익으면 그때 가서 잘라주시면 돼요. 요거요. 저는 해마다 지금 3년째 키우고 있는데요. 여름에 못 견디더라고요, 장마에. 그냥 여름 장마에 죽어서 항상 보내고 있습니다. 아따, 고산초롱 예쁘게 잘 피고 있죠? 저기 안에서는 저 철쭉이 저기서 저렇게 예쁘게 피고 있어요. 이름을 모르겠어요, 뭔지. 깡노숙한 철쭉이에요. 만첩 빈돌이에요. 아이고야, 세상에. 많이 피죠? 핑크색으로. 아이고, 이쁩니다. 이게 빈돌이가 큰 나무로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주 그냥 엄청 예쁩니다. 제가 이 꽃을 봤을 때 정말 예뻤어요. 이거 지금 세 번째 꽃을 보는 건데요. 제일 처음에는 작은 나무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보다 더 작은 나무였었어요. 한 5, 60cm 되는데 엄청 3년 만에 이렇게 많이 커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아름으로 큽니다. 아름으로. 꽃은 이렇게 잔잔해서 이런데요, 실제로 보면 참 예쁩니다. 핑크핑크해서. 한번 크게 확대해서 잡아볼까요? 빈돌이에요. 자, 이렇게 아주 장관입니다. 아마릴리스가요, 하나, 둘, 셋, 넷. 한 촉에 네 개씩 올라옵니다요. 세상에, 웬일입니까요? 하나에, 이렇게 두개또 있어요. 하나에 두 대가 올라왔는데, 그한 대에 네 개씩 핍니다. 아이고, 세상에. 대단하죠, 이렇게. 그리고 요건 처음처럼 야생화에서 가지고 온 건데, 아주 기대됩니다. 이것 좀 보세요. 여기 또 하나 또 올라오고 있어요. 하나는 아직 이러고 있고요.
아이고, 햇볕을 좋아한다 그래서 아주 그냥 명당 짤이에요. 우리 집에서 최고 명당 짤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럴 때, 저는 요럴 때 너무 신기하고, 요럴 때 제일 예쁘고, 아, 어떻게 피게 될까? 이런 신비스러운 궁금증, 이런 것 때문에 제일 예쁘답니다. 치자가 작년에도 역시 병이 왔는데, 올해도 병이 왔어요. 다이충을 한번 싹 뿌렸더니, 병이 좀 가시는 적이에요. 왜냐면 병이 가시니까 광택이 이제 새순이 나면서 광택이 돌죠. 이렇게 병이 오면 이게 탄력이 없고 이래요. 그래서 지금 저기를 했는데 할수 없어서 유박을 조금 얹어 줬어요. 꽃이 맺힐 때는 유박을 주면 꽃이 안올 수가 있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꽃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병이 와가지고 잎이 조금 좀 분리했다가 다이충 치고 나서 조금 좀 이제 괜찮게 이제 회복이 되는 것 같아서 요거를 요쪽으로 이제 합류를 시켜놨어요. 햇볕 좋은 데로요. 요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에키네시아. 요렇게 해서 잘 햇볕 좋은 쪽으로 지금 요렇게 나와 있어요. 해피블루 궁금해 하시는 분 많으신데요. 제 해피블루 이렇게 튼튼하게 잘 자랐어요. 가을에 잘랐어요. 이렇게 한뺨 되는 위치로. 그런데 봄부터 이게 이렇게 이만큼 자랐어요. 지금 이렇게 자라가지고요. 꽃이 다른 분들은 피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아직 꽃이 안 와가지고 약간 좀 밝은 햇볕이 조금 많은 쪽으로 지금 이렇게 내다놨어요. 요 그라디올로스 옆에. 그래도 여기는 햇볕이 좀 들어오는 장소거든요. 했는데 엄청 상태가 좋죠. 요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청강초롱 두 번째 핍니다요. 아이고, 꽃대 잘라갖고 새로 이렇게 나왔는데 피고, 여기 작은 거 있죠? 작은 것도 꽃대 물기 시작합니다. 큰거한 포기, 작은 거한 포기, 이렇게 데리고 왔었잖아요. 큰게 역시 이렇게 많이 열리고, 작은 건 이렇게 하네요. 아따, 수국들 이제 꽃 많이 맺네요. 이건 산수국이에요. 이건 에나벨 수국이고요. 떡갈잎 수국. 이거는 블랙베리라는 그 저기예요. 그거 뭐죠? 아이고, 복분자예요. 이거는 신기한 게 뭐냐면은요. 해순에서 이렇게 꽃이 맺혀요.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쭉 뻗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곁순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잖아요. 그 해순이 얘거든요. 그 끝에 이렇게 달려요. 이제 꽃이 이제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오고 투구꽃이에요. 투구꽃은 이렇게 해서 해마다 잘 올라옵니다. 이렇게 지지대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게 해야 돼요. 투구꽃은요. 빈돌이입니다. 가깝게 와서 한번 잡아봤어요. 요거는 둥근잎 꽁의비름인데 벌써 하면 이렇게 꽃이 맺힙니다. 아이구야. 조금 안 잘라줬더니 벌써 꽃대가 이렇게 맺히네요. 햇볕에 있어서. 늦게 자라는 요것도 패랭이도 이쁘고요. 기린초예요. 이게 노랗게 피면 기린초가 아주 굉장히 예쁩니다. 바위 틈 위에 이렇게 잘 자라요. 그래서 저도 바위 틈 위에다 이렇게 한번 심어봤습니다요. 아주 끝이에요. 여기는 뭐그 저기가 많았었는데요. 바위솔이 많았는데 아, 다 그냥 저기 해서 죽고 해서 여기다 이렇게 심어봤는데 잘 자라네요. 다람쥐 꼴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느 분이 이름을 모르신다고 하시던데 이렇게 생긴 거 이거 다람쥐 꼴입니다. 월동 잘 됩니다. 와송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겨울엔 없는 것 같죠? 이렇게 살아납니다. 이 와송이요. 엄청나죠? 번식도 잘합니다. 구슬잔대예요. 요거. 화분에 있어가지고 겨울을 이게 화분에서 잘안 돼서 딱한 포기예요. 이렇게 화분에서 있던 거를 봄에 여기다 식재를 했어요. 이렇게 삼총사를 잘 자라네요. 바위 틈 위에 흙이 얼마 안 되는 부분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름에 잘 날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이렇게 해서 심어봤어요. 화분에서만 계속 키웠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도 한번 키워보자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잘 이렇게 자라네요. 이게 비누풀이라는 건데 요즘 비누풀이 나오잖아요. 월동이 이렇게 잘 되고
번식을 이렇게 잘합니다. 꽃향이 있어요. 꽃도 예뻐요. 겹꽃으로 요거 요즘 이제 비누풀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 비누풀이에요. 요거는요 꽃창포예요. 노란 꽃창포. 이렇게 있어서 굉장히 번식 잘해요. 많았어요. 이게 저쪽에도 한 무더기 있고 이러는데 이게 이제 번식이 잘하니까 제가 1년에 요만큼씩 분양을 해주는데요. 해주면 또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고 이럽니다. 번식 잘 됩니다. 요거는 타이거 찔레가 아니고요. 복색화 찔레라는 거예요. 작년에 처음처럼 해서 구입을 한 건데요. 요것도 굉장히 또 예쁘죠. 타이거 찔레하고는 또 모습이 달라요. 그죠? 요렇게요. 복색화 찔레라는 겁니다요. 눈 숫잔데가 작년에는 화분에서 키웠잖아요. 올해는 여기다 심으니까 아이고 이게 아주 발육이 좋습니다요. 큰 요렇게 저기에다 심었더니요. 숙근 베로니카예요. 꼬리풀처럼 생겼지만 꼬리풀은 아니고 숙근 베로니카라는 겁니다요. 우리 집에 플럭스가요 엄청나게 피었어요. 요거 요게 이름이 있는데요. 이름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가운데 요렇게 점박이 있는 거예요. 뒤에 거는 아직 이제 열심히 꽃을 만들고 있는데 요 핑크가 제일 먼저 요렇게 피네요. 분홍인데 이름이 있을 텐데요. 이름을 다 꽂아놨는데도 아이고 이름표가 풀 뽑다 보면 다 도망갑니다. 이름 찾아 줄게요. 엄청 예쁘죠? 이거 디저트 이거 이름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리바글루토입니다. 정원장미 18,000원짜리인데 요즘 세일해서 15,000원씩 이렇게 하는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재고가 선이요 동그랗게 되어 있어서 너무 예쁩니다. 장수보라는 거예요. 요건 하면 올해 세 번째 제가 꽃을 보는데요. 꽃잎이 약간 좀 특색 있죠. 요거는 삼색 인동이라는 건데요. 꽃 피려고 요렇게 하고 있고요. 오래 키운 인동이에요. 이거는 그냥 토종 산에 있는 그 인동이에요. 제가 산에서 한 가지 이렇게 잘 나와서 장마철에 삽목을 해갖고 한 20몇 년 키운 건데요. 저쪽 항아리에도 있고 너무 많아서 이쪽에 작년에 이렇게 분리를 했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화려하게 안 올라갔는데 올해는 많이 이렇게 화려하게 올라갔는데 가을에 많이 잘라냈어요. 향이 좋습니다. 이거는 노랗고 하얗게 이렇게 피는데 우리나라 토종 인동이에요.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펜스터면은 자, 요 펜스테몬이 꽃이 벌써 하면 요쪽에 거는요 다 지고 있고 이거는 요렇게 피기 시작합니다. 노로줌도 이제 요렇게 피기 시작해요. 요건 새로 갖고 왔어요. 꽃색이 다 다르죠. 이렇게 저한테 있는 게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비슷할 것 같은데요. 요런 건 5,000원짜리 작년에 사다 심은 건데 꽤 많이 컸어요. 다른 색이 요렇게 나오는데 이제 색깔 없는 거를 보충을 하려고 저도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꽃이 피어야지 이제 어떻게 피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매화 헐떡이가 지금 핍니다. 이렇게요. 노지에서 이렇게 피니까 지금 피네요. 보통 하우스에 있으면 3월달쯤 핍니다. 월동 잘 됩니다. 루피너스 요즘 예쁘게 아주 피고 있어요. 한창 예쁘게 봤습니다. 요거는 제가 요거 싹 그냥 잘라서 여기다 해놨더니 두 번째 또 핍니다. 요 캄파놀라 보라색 터리국화인데 꽃이 저는 이제 두 가지 이렇게 있고요. 겹은 피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겹은 피지도 않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 메발톱은요 저번에 피었던 메발톱보다 이렇게 조금 더 보라색인데 키가 이렇게 커서 올라가서 이렇게 키워서 이것도 멋이 있어요. 자주 꽃방망이에요. 방망이처럼 꽃이 이렇게 핀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나 봅니다. 이게요 여기서 이렇게 피면 여기 겨까지 겨순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또 피고 또 피고 이렇게 해서 개화가 굉장히 이렇게 길게 됩니다. 근데
힘을 받아야 돼요. 분갈이 해가지고는 요렇게는 안 돼요. 힘을 딱 받아야지만 요렇게 잘 핀답니다. 꽃봄의 꼴이라는 건데요. 이것도 사가지고 오던 해에는 별로 비리비리 했었죠? 힘을, 땅 힘을 딱 받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튼튼하게 이렇게 잘 올라오면서 꽃이 예쁩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꽃대가 맺히기 시작하는데요. 길이가 이렇게 올라가서 하는데 작년에 한 두 포트인가 이렇게 심은 기억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다요. 덩쿨장미 벨베 데레라는 건데요. 색감이 정말 환상이네요.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양귀비입니다요. 꽃양귀비예요.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 델피늄도 지금 이제 많이 나오고 있네요. 이런 것들은요, 자연발화예요. 그냥 한번 이렇게 피우면 그 이듬에도 그냥 계속 나옵니다. 풀 뽑을 때 뽑아내지만 않으면 돼요. 종자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요. 크리스마스 푸시라는 건데요.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아우, 키가 너무 커서 작년에 제가 여기 생장점을 잘라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크는데 올해는 판매하는 데가 그렇게 없는데요. 이거는 색감이 이렇게 아이보리에서 이제 이렇게 물이 단풍이 들어가요. 꽃이 빨갛게 단풍이 지금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처음 보여드리네요. 자, 이렇게 해서 꽃 모양은 이랬습니다. 예쁘진 않아요. 근데 단풍이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벨벳 찔레. 아이고, 또 빨간이 예뻐요. 벨벳 찔레가. 요번에 이제 가지고 온 요건데요. 에키네시아. 분갈이를 아직 못하고 있어요. 꽃대가 지금 올라오고 해서 그냥 큰 분으로 옮겨서 오늘 꽃을 올해는 그냥 보려고 합니다. 저기 찌그리 백화등이 여기 요렇게 피고 있거든요. 요렇게. 저기서 피는데 향기가 코끝에 그냥 스쳐오네요. 여기 한 1m 한 20, 30cm 되는데요. 요렇게 해서. 백화등은 향기가 아주 끝내줍니다. 요거는 하나빈 철쭉인데요. 아이고, 요거 보세요. 세상에. 많이 이쁘죠? 전 이게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요건 토둥이 다육에서 선물 받은 건데, 꽃 많이 피고 있죠? 이름을 몰라요. 여기서도 피고 있네요. 이거 쭈구리 백화등. 작년에 요거 동키에서 세일했었잖아요. 그거 심었었죠? 이렇게. 아이고, 여기서도 막 조롱조롱 열리고 있네요. 조금 햇볕으로 좀 저기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이렇게 해서 또 궁금하신 점 또 담아 봤습니다요. 아이고, 이것도 수국이 지금 이제 피네요. 이렇게. 꽃 몽우리 터뜨릴 때 가장 예쁜 것 같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